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웹에서 이렇게 우리가 커미설 몇 차례 했었잖아요, 그죠? 총 3번 했었죠. 이 3번을 한 것, 커밋을 할 때마다 커밋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데스크탑, 깃허브 데스크탑이 알 수 있었죠. 알고 나보고 패치하라고 메시지가 떴었잖아요. 반대로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을 이 깃허브 웹사이트에 있는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이 레지스토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커밋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밑에 보면 커밋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일단 먼저 메모를 남겨줘야 돼요. 메모를 남겨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커밋을 했는지를 밝혀놓아야지 다른 친구들이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modified and my desktop. 그죠? 그러면은 글자를 적으면은 여기 이제 버튼이 활성화됐죠. 이렇게 글자가 없으면은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클릭하더라도 클릭이 되지 않아요. 그럼 왜냐니까 여기다 아무것도 안 적으면은 다른 친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그죠? 그래서 요약 설명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커밋을 해주는 거죠. 커밋을 하면은 바로 여기 보면 바뀌어요. 방금 여기 있던 조금 전에 화면에서 패치라는 아이콘이 푸시 오리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화살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유튜브 되돌려가기 해서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리는 화살표 되어있죠. 그렇죠? 올려라 버튼 클릭하면 pushing to origin 되어있죠. 그렇죠? pushing to origin 오리진으로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리진 가볼까요? 오리진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네요. 자, 인덱스 HTML 보겠습니다. 오호! 이렇게 이미 올라와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 건 뭐죠? 여기 있는 것은 이미 제가 데스크탑에서 수정했던 부분이죠. 그것이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 사이트 들어보면 재밌게도 커밋 횟수가 이제는 4가 된 거예요. 그죠? 4가 되어 있는데 이 4번은 어떻게 해서 4번의 커밋이 되었나요? 정리해 볼까요? 커밋 스타트. 첫 번째는 처음에 만들 때 그것을 이니셜라이즈라고 합니다. 처음 만들 때 한 번의 커밋이 이루어지고 두 번의 커밋은 어디서 했죠? 두 번은 GitHub 사이트에서 했죠. 그죠? Hub 사이트에서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내 VS 코드에서 했죠. 이렇게 해서 총 4번. 그죠? 한 번은 initialize. 처음 만들 때. 그죠? 처음 만들어질 때 한 번의 커밋. 두 번은 GitHub 사이트에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커밋했고, 한 번은 VS 코드에서 총 4번의 커밋이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시죠?